튜브 주소가 너무 길고 복잡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봄TV 장혜영입니다. 오늘은 길고 복잡한 내 URL 주소를 짧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유튜브 채널을 페이스북에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공유를 할 때마다 공유를 하고 싶은 내 채널의 URL 주소라든가 내 채널 안에 있는 영상의 URL 주소가 너무 길고 복잡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좋은 사이트를 발견을 했습니다. 비틀리라는 사이트인데요. 주소를 짧고 간결하게 줄여주고 그리고 통계 자료까지 나와서 정말 사용하기가 편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저와 함께 조금만 따라 하시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크롬 사이트를 여시고요. 크롬 사이트에서 구글 검색에 들어가겠습니다. 비틀리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bit.ly 치시고 엔터 치시면 되세요. 검색 사이트가 나와요. 비틀리를 클릭을 해주세요.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로그인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로 로그인을 할 수 있고요. 이메일 계정으로도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을 해볼게요. 페이스북으로 들어가시고 로그인을 했더니 예전에 주소를 짧게 줄여놨던 것들이 통계 자료로 나와 있어요. 이 비틀리 사이트가 좋은 게 제가 예전에 짧게 줄여놔서 사용을 했던 공유를 했던 주소들을 얼마나 클릭이 됐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사용을 해본 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통계 자료가 제대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지난번에 사용했던 여기 토탈 클릭 수 두 개가 나온 거는 아마 제가 클릭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줄일 수 있냐면 굉장히 간단한데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Create라고 나와 있는데요. 화살표를 누르세요. bitlink라고 되어 있는 곳을 눌러주세요. 긴 URL 주소를 붙여 넣으라고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제 시니어봄 채널 유튜브 채널의 주소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가져가 볼게요. 이쪽에서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이렇게 변했어요. 시니어봄TV 유튜브 타이틀이 비틀리 하고 짧게 주소로 바뀌었거든요. 이 주소를 위쪽에 보시면 카피라고 되어 있죠. 카피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걸 페이스북에 공유를 하려고 해요. 페이스북에 가서 시니어봄TV 채널입니다. 많이 눌러와 주세요.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붙여넣기. 자, 그리고 게시를 하겠습니다. 제 페이스북 채널의 뉴스피드에 지금 조금 전에 올렸던 그 짧게 줄여진 주소가 올라와져 있고요. 이 주소를 클릭했을 때 이제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는지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니어봄TV 채널 유튜브 채널로 바로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짧고 간결하게 줄여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활용해 보세요. 지금까지 시니어봄TV였습니다.